안녕하세요. 스카팩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긴 여정의 첫 번째 길은 바로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간 ASMR스러운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쫙 가라앉는데 이 느낌 살려 한번 도전해보았으니 듣기 힘드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제대로 요약한다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생각하고 깊이 음미해야 할 내포된 함축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오늘 이 영상만 보고 이 책 읽은 걸로 퉁 치려고 마음먹고 오신 분들은 그 마음 내려놓으시지요. 꼭 책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 조금 많이 길어요. 좌표를 찍어드렸으니 매일매일 한 챕터씩 마음의 양식을 쌓자.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에서 가득 채워질 스카팩의 몇몇 언어와 그 깊은 의미에 집중하시고 마음껏 느끼시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첫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직도 가야 할 길 출발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대부분 스카팩 박사가 정신과 의사 시절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떻게 환자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문제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보다 높은 차원으로 성숙해가는지, 그리고 그런 씨름에 실패한 환자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도 4개의 챕터가 있는데 각 챕터가 단계별로 성숙의 길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스카팩 박사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어떤 진국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비유될 만큼 한 집 건너 한 권쯤은 있으리라 예상되는 그런 책들 중 한 권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신과 영혼의 성숙이라는 복잡하고도 험난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평생의 일이자 머나먼 길,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인 그 길을 스카팩 박사님의 언어로 지금부터 한 걸음씩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육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기 스카팩 박사님이 말하는 훈육은 이렇게 유아기, 아동기에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한 그런 단순한 의미로서의 훈육이 아닌 이를 뛰어넘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훈육이자 궁극적으로는 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도 평생 해야 하는 그런 자신의 정신적 발달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 훈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어야 할 이 훈육이라는 챕터부터 제일 먼저 다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올바른 훈육을 통해 성장하고 또 다 성장한 후에는 스스로를 훈육하며 자기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훈육에 실패한 경우는 어떠한지를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챕터에서 저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카팩 박사님은 훈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나 자녀를 훈육한다는 것은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런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 고통을 건설적으로 잘 겪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훈육할까요? 훈육의 첫 번째 내용은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능력. 이 과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훈육할 수 있는 역할 모델과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하고 또 존재의 안정감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보물 같은 자산을 바로 부모의 자기 절제와 순수하고 일관된 보살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값진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 이렇게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삶에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 중 하나는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 시간을 들여 해결해 보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내지 않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랍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정신과 영혼의 성장 그리고 발전에 영원한 장애를 입히죠. 문제와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중에 더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와 직면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훈육이라는 이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훈육의 두 번째 내용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에게 너 때문에 미치겠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이 모양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자녀에게 은연중에 무책임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한 회피로 이어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해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에 책임을 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데서 비롯되지요. 내 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사회나 타인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개인적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유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영원히 자신을 희생자라고 느낄 것입니다. 다음 훈육의 세 번째, 진리와 현실에 헌신하는 것. 아,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쉼 없이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네요.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 지도를 가지게 되신 분들,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이 현실에서도 그 낡은 옛 지도를 꺼내어 들고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부분은 피해가려고 하지만 진실에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낡은 지도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된 낡은 마음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내 마음 안에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익숙해졌거나 혹은 낡은 지도를 무기로 삼고 망가진 내 삶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제는 내려놓고 과감히 새로운 지도 그리기에 도전하십시오. You can do it. 아, 하나 더.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거짓말과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이리저리 둘러대지 마세요. 아이는 배울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었던 삶의 한 자락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또한 솔직한 부모의 역할 모델도 상실하게 된 거죠. 진실에 헌신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개방적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함으로써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도 덤으로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훈육의 마지막, 균형 잡기. 균형 잡기의 키워드는 포기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여러 가지 구부러진 길과 모퉁이와 타협할 때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 대신 유일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아예 그만두는 일일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균형 잡기란 성숙한 정신 건강에 필요한 것은 상충되는 요구나 목적, 의무, 책임, 목표 같은 것들 사이에서 융통성 있게 균형을 잡고 계속해서 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 자, 지금까지 훈육의 네 가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훈육의 기술을 사용할 힘과 훈육할 원동력과 그 에너지 그리고 그 의지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역인 사랑 스테이션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는 정말 많지만 스카펙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은 개인의 한계를
그리고 자아 영역의 경계를 확장시켜야 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개인의 한계와 자아 영역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 참사랑은 분명 상대뿐 아니라 자신도 성장하며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존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나의 옛 자아를 깨부수고 또 그 경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희생적인 사랑의 단순하고 일방적인 면만을 떠올렸었는데 더 깊이 음미해보니까 참사랑이 바탕이 된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은 헌신이라는 이름이 되는구나. 왜냐면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이라는 쉽지 않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참사랑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는 점. 이것이 곧 나의 성장이고 결국에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너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즉 참사랑을 통해 둘 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사랑이 아닌 비뚤어진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기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가짜 사랑도 포함되겠죠. 그럼 가짜 사랑이 뭘까? 대표적으로 의존성. 의존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참사랑의 필수 요건인 헌신이나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즉 사랑 영양 섭취에만 관심이 있답니다. 이것을 보고 스카펙 박사님은 상대방에 붙은 기생충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나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단어가. 그리고 참사랑 없는 애착이나 분별 없이 일방적으로 퍼다주기만 하는 그런 희생도 참사랑이 아니에요. 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느낌만 있는 사랑도 아니랍니다. 참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용기와 노력이 들어간 행동으로 나타난 행위지요. 여기서 참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자아 경계를 확장시켜야 하는 건데 자신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험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생애 끝날 때까지 반복되며 이어지는 분리와 독립, 상실의 경험, 헌신 등등 이런 과정들이 모험의 길목에서 만나는 것들이지요. 스카펙 박사님은 이런 참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진료하시면서 심리치료나 정신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릴 적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정신과 성숙을 이루어낸 사람들, 때로는 이를 뛰어넘어서 성자와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참사랑의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자기 확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직 논의되지 않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사랑이고 이런 사랑의 존재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 책의 후반부 두 챕터인 종교와 성장 그리고 은총역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은총이라는 단어로 예상되는 종교적 색채 때문에 부담감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예고편 영상에서 종교색으로 인한 거부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기존의 내 세계관, 내 종교관이 아닌 곳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새로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의식이 익숙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열린 태도에 대해서 스카펙 박사님은 기존의 작은 우주에서 더 큰 우주로 향하는 확장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훈육과 사랑 이 두 챕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정신적인 성숙을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만은 그 이상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스카펙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후반부의 내용들은 종교적인 요소를 빼더라도 여러분의 의식의 차원을 확장시키는 데 많은 자극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기자 후반부의 두 챕터인 성장과 종교 그리고 은총역을 묶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육과 참사랑이라는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며 등장하는 종교, 은총 이런 단어가 나올 것인데 여기서 종교의 의미는 반드시 신을 섬기며 어떤 의식이나 예배 집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종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간에 자신만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즉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를 가진 것이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특정 개인들이 모인 집단일 수도 있어요. 스카펙 박사님은 과학도 하나의 커다란 종교로 보았거든요. 놀랍죠?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폭과 그 깊이는 사람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각 개인이 가족과 사회라는 그런 작은 우주에서부터 경험한 훈육과 사랑이라는 그 모양이 천차만별이고 이를 통해 형성된 세계관 그리고 또 종교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카펙 박사님은 훈육과 사랑 챕터를 통해 다룬 정신적 성숙에서 본격적으로 더 차원을 넓혀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영적 성숙이란 지금 현재의 내 세계관, 즉 지금의 내 작은 우주에서 출발해서 보다 더 큰 우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라고 하셔요.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작은 우주를 탈피해서 계속 인식망을 확장하고 시야를 넓혀가야 하는데 그것은 새로움에 대한 정보를 소화하고 통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즉 인식을 넓히는 과정이고 그것이 곧 성장이다 라는 건데요. 어떤 인식을 넓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 후반부의 주된 주제이자 스카펙 박사가 이야기하는 영적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스카펙 박사가 이 책을 처음 쓸 당시에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삶은 고해다 이런 이제 불교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책 중후반부쯤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영적 성장을 향한 더 큰 우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절대 강요하거나 강압적이지 않게 자신 또한 아직도 갈고 있는 길이며 이 길로 들어서게 된 이야기를 중립을 지키면서 종교와 과학 그리고 정신병리나 심리치료와 또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나 그런 환자의 사례를 들어가며 여러 가지 견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풀어놓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이 챕터에서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나 이어가고 싶어요. 오랜 시간 무교거나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던 사람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되어지지 않는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예상치 못했던 경험을 통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인식을 넓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떠한 정신과적 이상도 없으나 분명히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스카펙 박사님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환자들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즉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이 치유되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과 또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중요했던 의사였던 그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자신의 의식과 인식을 확장시키는 경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기적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자 또 모호한 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자신의 경험만을 통한 주관적인 시선이 아닌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 있게 그리고 건전한 회의주의적 접근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반드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야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스카펙 박사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의 사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일상이 기적임이 되는 증거가 될 것이 많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이나 하나님이나 영적 존재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그런 극적인 기적다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으니까 평소 우리의 의식 수준 바운더리 안에 넣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적이라는 현상이 분명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기적임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 우리들 또한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한 현상을 다른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뿐이죠. 높은 건물에서 쇠똥이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1cm 옆에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 뭐 이런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향해 우리는 운이 좋았다, 타이밍이 살렸다, 운명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조금 다르지만 늘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이 오늘은 왠지 육감적으로 혹은 뭔가 촉이 아니면 본능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자신이 늘 같은 시간 타고 다니던 버스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 뭐 이런 류들의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매일 일어나는 사고나 죽음이라는 수많은 경우의 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일상의 기적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경험했지만 과학적으로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현상.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 여러 가지 가설들을 통해 끝까지 파고들어 봐도 결국 아직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는 그 정신 영역 앞에 경외심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님은 이런 기적의 현상을 은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분명한 건 인간의 의식 밖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에게 이 은총의 힘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걸 한번 의식을 해보자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적이 어느 타이밍에 일어날지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다. 진짜 타이밍이 살렸다. 이 정도로밖에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을 우리는 예측하거나 의식적으로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총은 의식세계 바깥에 있는 강력한 힘으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다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계셔요. 아까 사랑 스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사랑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는 어린 시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정말 망가지지만 누군가는 이를 극복해서 참사랑을 통해 성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심리를 포함하여 정신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다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설명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스카펙 박사님은 그 영역에 대해 은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은총은 극적이고 뭔가 거대한 기적이라는 모양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닌 일상에서 잔잔하게 은총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눈을 떠서 주위를 기울이면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은총의 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획득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나의 몫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의 힘을 우리 것으로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말 다양한 여러 견해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중 게으름과 저항 본능 같은 그런 다양한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특히 이를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원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또 은총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스카펙 박사님의 언어를 직접 만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판단으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남겨두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겨우 두 번 완독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스카펙 박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아마도 당연히 전부 다 소화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마치 성경을 한 권 다 읽는다고 해도 그 내용을 한두 번 만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은 어느 정도 아주 조금 감을 잡았지만 각 챕터마다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이해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곱씹어야 하는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남은 숙제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을 저의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겠노라, 아직도 가야 할 그 머나먼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노라 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저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도의 소개가 이 책의 전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